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5% 돌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6%. 이거 따라 들어가자 얘들아. 이거 따라 들어가자 바로. 이거 안 죽여줄 것 같은데, 죽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죽일 것 같다. 자, 9시 00분. 오케이, 죽여준다. 오케이, 죽여준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아씨. 자, 가격 좀 안정화되면 매수가 잡아볼게요. 3530원. 아, 너무 높다. 아씨. 3530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635. 자, 얼마가 매수가 됐든 여러분들 매수한 가격에서 2.5% 이상 되면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좌 보고 계시다가 2.5% 이상 수익 내면 던지세요. 아시겠죠? 매수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매수가 대비 2.5% 이상 되면 던지시면 됩니다. 손절가 3,300원 잡자. 이것만 뚫으면 위쪽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은데 뚫어줍니까? 오늘 깔끔하게 30분 이내로 매매 종료하고 김용진은 잘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좋아, 가자. 5%만 더 올려줘야, 깔끔하게 5%만 더 올라와주면 다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만, 15%까지만 가주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바깥 벌었다. 빨리 1번 찍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난 바깥 벌었다. 1번 눌러 빨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바깥 벌었다. 1번 눌러봐라. 좋아. 좋아. 됐어. 오늘 매매 끝.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왜 들어갔는지 설명해달라고. 아니 봐봐 얘들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형이 몇 시에 들어갔냐?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지. 아침 9시 00분에 들어갔잖아. 그지? 봐봐, 아침 9시 00분에 들어갔지. 그지? 왜 들어갔겠어? 보자마자 이거 왜 들어갔겠어? 왜 들어갔을까요? 자, 봐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 차트야. 자, 이날 양봉 뜬 거 봐봐. 10월 12일 목요일이야. 그지? 목요일날 양봉 떴어. 그지?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양봉 떴어. 그지? 자, 그런데 금요일하고 월요일 어땠어? 어제하고 그제 어땠어?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단 말이야. 근데 빠졌는데, 지수가 빠졌는데 얘네들 저점이 어디야? 종가가 여기하고 여기야. 이 양봉 깼어? 이거 양봉 깼어? 안 깼잖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유식한 말로 상승인태형이라 그래. 상승인태형. 상승인태형은 뭐냐? 거대한 양봉 안에 음봉이 들어가 있는 거를 상승인태형이라 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 이게 양봉이야. 내가 빗금 쳐줄게. 이게 양봉이고 빗금 안 친 게 음봉이야. 거대한 양봉이 뜨고 이 안으로 음봉이 하루가 뜨든 이틀이 뜨든 3일이 뜨든 그건 중요치 않아. 3일이 떴다? 4일이 떴다? 근데 이 양봉 안에서만 놀아 주식들이. 그러면서 갭으로 띄워. 이거는 갭 뜨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자리야. 공식 같은 거야, 공식. 그냥 공식이라니까. 단타에서 나오는 그냥 공식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공식이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온다는 거 그냥 외워두면 돼, 패턴은. 근데 오늘 아침에 갭이 떴잖아.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들어갔잖아. 9시 00분에 종목 보자마자. 이게 가요 안 가요? 중요한 거는 이게 숙달이 돼야 돼. 종목을 보자마자 이게 계산이 끝나야 된다고. 종목을 보자마자 계산이 끝나야 돼. 내가 아침에 종목 해놓은 종목 검색한다고 종목들을 하나씩 보잖아. 종목 하나 보는데 2초가 안 걸려. 종목들 찾아내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5% 돌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6%. 그래도 얘들아, 코스닥이 800선을 지켜주려고 아동바동하고 있는 건 보인다. 그지? 800선을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휴, 오늘 상승이 나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내일이면 또 꺾여. 내일이면 또 꺾여. 계속 800선 지지 테스트 받을 거야. 그 착각하지 마 얘들아. 형이 주식바닥에서 지금 20년 넘게 있었잖아.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23년째 하고 있단 말이야. 특히 뭐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뭐 핫바리 유튜버도 아니고
수천 명을 데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만 얼마야. 주식 바닥에서 그래도 넘버 탑5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 별의별 얘기가 들어와. 메일부터 메일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뭐 소개도 그렇고, 야 코스닥 뭐 여의도 부티크 애들, 뭐 코스닥 뭐 작전 치는 애들, 코스피 작전 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안 들어오겠어. 정보가 다 들어와. 근데 형이 말을 해줄게 얘들아. 작전주라는 게 뭐 무슨 종목에다가 얼마가 들어간다, 앞으로 이런 공시가 나올 거다, 뭐가 우리가 흔히 펄이라 그러거든. 펄 재료를 펄이라 그래. 어떤 싼 회사를 사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어떠한 재료를 붙여서 뭐가 뭐를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은 2차전지가 핫해서 2차전지 갖다 붙인다는 소리 엄청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 다 그냥 시작 개소리야 얘들아. 그냥 다 개소리야. 너희들 이제 주식하다 보게 되면 극비 정보 이런 거에 혹하지. 아니면 또 친구의 친구 아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야 앞으로 이 회사가 뭐가 나올 거다 등등. 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야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 누구나 볼 수 있는 차트, 누구나 볼 수 있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차트 분석, 그냥 그것만 하더라도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고 좋아. 간다. 살아서 내일 보자. 진짜 간다. 안녕. 내일 만나요.